네, 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저는 지금 여기 금보성 아트센터에 박준석 작가님 개인전에 왔는데요. 저도 저 개인전 때문에 이 전시를 일찍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고 이제 끝날 날짜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. 금보성 아트센터 오셔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요. 이번 전시 구성을 너무 잘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준석 작가님 개인전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바깥에 지금 이런 선이나 콘센트 이런 등까지는 밖에 이렇게 라인 테이프로 붙이신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시트지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뽑으셨는데 그 안에 본인의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물들을 이렇게 픽셀화라고 해야 될까요? 아무튼 아니면은 그리드화 한다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셨었는데 이게 자칫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DP를 한 상태에서 이 작품들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전시 제목은 번역의 행위고요. 오시면은 이렇게 이런 거를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따로 문구가 써 있지 않은 걸 보니까. 근데 이게 좀 뭐 귀한 거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가져가지 않고 아무튼 요런 것이 특히 사진으로 남겨놓곤 하면은 요런 뷰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흙과 백의 색이 아닌 이런 또 여러가지 색을 쓰시는 작업도 하는데 제가 요 작업은 처음 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작업의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2014년도 작품이군요. 네. 여기 또 뭔가 제작을 하는 듯한 본인의 모습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게 있고 오히려 여기 지금 이 벽이 타공판인데요. 이 타공판에 이러한 픽셀 느낌이 있으니까 더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옆에 보시면은 이것들은 멀리서 봤었을 때 이게 글자잖아요. 글자인데 이것들을 또 가까이서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원숭이의 얼굴 같기도 하고 뭐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관점을 다르게 해서 보면은 이게 눈이고 이렇게 코, 입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형상들이 보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프린트를 한 게 아니라 요거가 다 이제 칠하신 거예요. 물론 이제 마스킹을 하셔가지고 하셨겠지만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 작업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예전부터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류의 작업에서는 이제 뭐 달인이 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것도 정교하게 작업을 해내시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할 거면 굳이 프린트를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작가님이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러한 이거는 좀 커튼 같은 작업이겠죠.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 평창동에 있는 금보성 아트센터예요. 사실은 차가 없이 오기는 조금 힘든 공간이기는 한데 이번 전시는 이 작가님께서 딱 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기 때문에 좀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진짜로 여기 콘센트가 저는 있는 줄 알았네요. 네. 콘센트랑 이렇게 핸드폰 작품도 있고
이 금포생활센터에서는 뭐 제가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연령대 선생님들의 작업 전시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모던한 전시를 여기서 본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차를 타고 뭐 삼청동이나 인사동 전시를 가시는 분들은 중간에 여기 평창동에 들려서 이렇게 잠깐 전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품과 뭐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설치에 공을 들인 전시를 다시 직접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. 또 색깔을 여러 개 써서 이렇게 한 작업들은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. 이것들은 글자는 보이지 않고 픽셀들과 이 얼굴 모양들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또 오면은 리스트도 있고 작가 노트도 읽어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은 박준석 작가님 개인전, 한글로 하면은 번역의 행위, 영어로 하면은 Director of Translation, 예, 전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관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